네, 안녕하세요. 청국장입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가 보여드리고 싶은 우리가 그 명대, 범랑. 시가 범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학적인 유약이죠. 우리가 뭐 이제 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천연적으로 이제 뭐 돌가루, 조개가루, 천연에서 이제 그 유약을 했다면 범랑 같은 거는 유럽에서 들어와가지고 명대, 이게 그 범랑, 그 매병인데 한번 보세요. 우리 요 사이문 같은 원청화에도 요 무늬가 있었죠. 원청화에도 이런 무늬가 있어요. 이런 저 인물 도안 이런 게 있죠. 이런 개광식으로 해가지고 원청화에도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원청화에도 청화로 된 게. 근데 이거는 좀 명초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명초. 왜냐하면 원때 들어와서 원때는 거의 그 범랑이 안 썼어요. 거의 알다시피. 근데 명때 들어와서 그 범랑을 서양에서 가져와가지고 범랑을 썼는데, 이게 명대 범랑이니까 한번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참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이게 명대 범랑입니다. 그리고 이 매병인데도 꼭 우리가 원대형으로 했지만은, 이건 명초로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많진 않아요. 경태 때 아니면 선덕 아들, 아, 경태 때 이제 그때 이거 만들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많이 그 도자기 하시는 분들, 매니아 분들이 공부적으로 제가 아는 점 제가 방향만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적으로 공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 무늬 같은 거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 원청화에도 이런 게 우리가 제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매병을 했는데 이거는 명초로 보시면 돼요. 선덕 다음에. 그러니까 관지는 없어도 관지는 없어요. 보면 관지는 바닥도 노태지만은 이 아주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왜냐면 우리 원대 청화로 이렇게 된그 우리가 그 봉황에다가 그 당초문에다가 이렇게 그림이 있는 거 있죠? 원청화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범랑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범랑으로. 잘 보세요. 범랑으로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 봉황하고 요잎 같은 거 보세요. 이 원대의 범랑이니까 이 당초문하고 보면 거의 원대 그 기형하고 흡사하겠지만 이거는 명대 범랑입니다. 그 명대 범랑이 어떤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 화면상으로는 헷갈리면 이거 진짜 육안으로 보잖아요. 아. 무지 공부가 돼요. 제가 얘기는 우리가 유튜브 화면상으로는 불빛하고 이런 화면 그 카메라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되지만은 직접 육안으로 보잖아요. 명대 그 범랑하고 청대 범랑하고 차이점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공부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은 상당히 잘 만들고 이거 연산문도 보세요. 연산문도 아주 그냥 정교하게 요거는 명대 초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다가 경태 그때 보시면 돼요. 그때 그 이게 거의 그 중국 그 학생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 그때쯤에 이제 중국에서 얘기했는 그때 연도라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도 그렇게 아시고 바닥은 그 이불이 여기 연판문도 보세요. 그러니까 연판문도 이 명대는 떨어진 것도 있지만은 또 붙은 것도 있어요. 근데 거의 여긴 떨어졌죠. 연판문이요. 이렇게 그 연판문끼리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대로 보지 마시고 명대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항상 명대식으로 조안했지만 이거는 아 명대 그 범랑을 다 넣어가지고 범랑으로서 그 원대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들 요 원대 그 원대를 보지 마시고 명대. 그리고 이거 이 유약은 이 바탕색은 제남유. 그러니까 우리가 변함류라고 하고 아주 그 사이즈도 좋고 원대형을 했지만은 거의 명초 이거는 범랑 매병이라고 생각하면 돼. 인물문 그 상당히 잘 만들었고 이런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하나의 그 명품이니까 이런 거 보셨다가 나중에 공부 차원에서 한번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건 진짜 상당히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한몇 개, 한 두세 개, 세네 개밖에 제가 두개 정도, 세개 정도밖에 못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이즈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이즈가 43cm쯤 되네요. 아주 상당히 좋고, 거의 그, 뭐랄까, 이 매병치고도 범랑, 명대 범랑을 보시게 되면, 명대 그 범랑이라는 것을 그 유약을 한번 이렇게 잘 보셨다가, 아, 공부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또 상욱 씨한테 또그 벼드리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상당히, 아, 보셔가지고 공부가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시청자분들, 매니아분들이나, 과연 명대 범랑이 뭔지 확실히 모르는 분들도 많단 말이니까 이거는 원대로 보지 마시고 명대로 보시고 명초로 보시고 범랑인데 상당히 좋죠. 이게 우리가 분체 범랑이 아니라 범랑으로 쓰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체가 아니라 이거는 범랑으로. 그러니까 범랑은 이제 우리 유럽에서 도입된 물감, 저기 화학적인 물감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잘 보셨다. 그러니까 제남유에서 발색도 좋아요. 그 범랑 치고도 명대 범랑 치고 너무 잘 만들었지만 발색도 좋고 이런 도자기 관심 있게 보시고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도자기 구입하시고 도자기 공부하는데 많이
많이 도움이 되고자 하고 나왔으니까 공부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누가 한 번쯤 잘 듣다가 공부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